아이바오가 풀드랍을 양보를 하고 나무 위로 올라왔는데 또 엄마가 없으니까 풀드랍도 버려두고 다시 엄마에게 왔어요. 자, 엄마가 과연 좋을까요? 귀찮을까요? 육아는 참 힘들답니다. 네, 푸바오랑 아이바오랑 같이 앞쪽 쉘터에서 나란히 대나무를 먹다가 아이바오가 푸바오에게 쫓긴 듯 뒤쉘터로 가서 지금 대나무를 먹고 있어요. 푸바오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식으로 엄마 자리를 아주 전세를 냈습니다. 아이바오가 쫓기듯 다른 곳으로 뒤쪽으로 이사를 갔어요. 잘했어. 엄마 건데 왜 푸바오가 들고 있었어? 그래, 푸바오 엄마 거 껍질 먹는 건 이해한다. 엄마가 옷도 먹는 사이에 엄마 당근 죽순을 훔쳐 먹었군. 푸바오는 정말 욕심꾸러기 같아요. 지금 엄마 대나무를 다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 먹고 있는데 엄마가 먹을 것까지 다 가져갔어. 와우, 세상에. 아, 푸바오를 효녀 푸바오로 키우기는 이미 틀린 것 같군요.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는 푸바오. 그래도 아이바오는 다 이해를 하면서 아주 멋지게 육아를 하고 있어요. 정말 멋진 엄마죠. 판다가 없는 판다 집에 찍바구리가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. 목욕을 하고 털을 말리고 있네요. 푸바오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.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털을 꼼꼼히 잘 말려주는 센스. 자, 푸바오는 아직 그런 센스가 없죠. 우리 찍바구리한테도 푸바오가 배워야 될 점이 있네요. 아이바오 푸바오가 열심히 사이좋게 대나무 줄기를 먹고 있는데 아이바오는 왼손잡이라고 했고 러바오는 오른손잡이라고 했죠. 푸바오는 오른손을 굉장히 많이 써요. 아마 아빠를 닮아서 오른손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른손을 쓰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가끔 왼손을 쓰긴 하지만 아마 오른손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지금도 오른손으로 대나무를 먹고 있죠. 자,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누가 아기 판단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있을 때는 보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해요. 누가 아기 판다인지. 푸바오가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 오늘 아침 체중은 80.5kg.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죠. 80.5kg.